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를 가지고 서로 인사합시다. 영적 바나바가 됩시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초반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자주 나오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 3천명, 5천명이 그렇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이런 기적과 각종 이적과 표적이 많이 행해져서 예루살렘 이 복음화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이 기독교의 역사의 첫 순교자 스데반.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야말로 복음은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을 향하여 쫙 나가는 이런 복음 확산의 도화선이 되는 순교였다.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복음이 확산되어질 때에 실제적으로 쓰임받은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이 인물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그야말로 이 에티오피아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메섹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70인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팀사역을 받고 이 사울은 이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인 그런 전도자 바울로 변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사도행전 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충격적 변화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 이 변화 이면에 잔잔하면서도 임팩트를 주는 역할을 한 숨은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사도행전에 23회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바로 이 바나바, 이 바나바란 뜻이 뭐냐? 이름의 뜻 자체가 위로의 아들,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의 뜻대로 이 바나바는 살았습니다. 영적 영향력을 입혔던 인물이 바나바인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지금 시대가 바로 위로의 시대예요. 위로. 너무 상처들이 많아요. 너무 삐뚤어졌어요. 정말 위로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런 시대다. 위로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따뜻한 말이나 이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 그런 의미지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포장을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있지만은 숨은 상처 너무 많아요. 심지어 죽고 싶다. 멀쩡한데 전혀 주위 사람들 눈치 못 채는데 보는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은 상처가 너무 많은 시대다.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표출이 되어 가지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다 사건이 생기면서 속에 있는 게 다 나오죠. 그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시중에는요, 위로와 관련된 그러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죠. 위로를 주제로 한 그러한 노래들도 많아요. 노래 들고 막 울지요. 그냥 노래 들으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노래에 큰 위로가 되니까, 왜 BTS가 유명하냐, 엄청나게 자기에게 위로가 되니까, 힘이 되니까 노래 한마디에 그냥 인생이 바뀔 정도로 엄청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거의 다 보면 위로의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다. 요즘에는 이제는 막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인공이 발달해가지고 인간과 로봇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AI 체포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AI에게 자신의 아픔을 다 그렇게 말하면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많죠. 이 AI는 자기의 마음을 전혀 불편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말만 계속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AI가 그냥 뭘 위로를 퍼부어준다고 해서, 나에게 너무 위로를 퍼부어줄 정도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지. 얼마나 답답하면 AI 앞에서 속을 터놓겠어요. 사람 앞에 속을 터놓으면 소문나서 안 좋으니까 AI가 확 터놓는 겁니다. 최근에는 독일에 드디어 AI 목사가 나왔어요. AI 목사. 그 교인들이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를 다 해요. 잔반이 나와.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표정이 없어서, 표정이 전혀 없어서 재미없다, 실감이 안 간다, 이런 이제 반대 쪽이 나오는데, AI 목사가 지금 나왔어요. AI 목사가.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상처를 주어받기 때문에 도피처를 찾는 겁니다. 도피처. 자,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참된 위로, 서로를 살리는 복음적 위로가 정말로 필요하다. 복음적 위로. 세상과 다르지요. 지금 우리가 삼일조 삼운동을 펼쳐나고 있는데, 이 삼일조 사역이 바로 위로 사역이에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복음적 위로하는 사역이 삼일조 사역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일명 뭐라 그러냐, 바나바 사역이다. 위로 사역을 바나바 사역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새가족과 장결자를 복음 안에서 예배화 시키고 교회화 지켜나가는 이 3.1조 스타트만 운동, 이게 바로 바나바 사역이라니까요. 그만큼 바나바가 그 이름의 뜻대로 참된 위로의 사역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별칭이 붙은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시대적인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던 그 출발점이 바로 아나니였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구속사 전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영계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내가 먼저 영적 바나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자리로 내가 나가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사랑을 품는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에 단순하게 계산만 해도 8,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의 수만 계산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여자 아이는 다 빠져요. 남자의 수만 8,000명이었으니 막
한 2만 명, 요즘 말하면 2만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지도층 유대인들이 온 것이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 구호 대상자들이 많았어요. 뭐 장애인들, 거의 다 극빈한 분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왔어요. 결국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보살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중직자들이, 교회 중요한 분들이 다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사도들 앞에 가져가서 전부 구제 사역하는데 서두르게 했어요. 이 가운데 바나바도 있었어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나와 있어요.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에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출신지가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터키 아래에 있는 이 지중해 그 동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인. 사도행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지 구브로입니다. 바나바도 결국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요셉이란 이름 대신에 이름을 바꿔줬어요. 바나바라 그렇게 별명을 지어준 것을 볼 때에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같이 사도들을 섬기면서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위로의 이 사역을 많이 한 대명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목사인 저도 이렇게 보면서 누가 이렇게 막 이간식이고 막 이렇게 막 당짓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사람 보면 마귀 같아요. 저 마귀가 저 사람 속에 들어갔구나. 그런데 막 위로해주고 막 같이 하나 되게 하고 이 일에 희생을 하고 식사 대접하고 어떻게 하든지 같이 함께 하도록 이 부흥에 이 헌신하는 분들 보면요 천사 같아요. 이야 정말 귀한 분이구나. 보배 같아요. 엄청 매력적으로 보여. 자, 이 완악한 목사도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보겠어요? 피스메이커. 사람들은 화평케 하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는, 서로 하나되게 하는 일을 잘 섬기면서 형보고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채워주면서 서로 하나되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그거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기가 갈라디아 2장절 돼야 돼요.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평소 때 그걸 했어요. 그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이 그걸 하게 해서 전부 하나 되게. 심지어 지인파 안수파에서 장로들이 당을 딱 쥐고 있는데 이건 목사님을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이나 찬성 이 싸우니까 이분들 다 제가 개인 돈 들여가 모아가지고 저 지리산 가가지고 그 같이 다 그냥 다 모시고 제가 100% 다 모시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합시다 하면서 이 뭡니까 서로 마주보고 앉잖아요. 10인승이니까 마주보고 앉아서 찬양합시다 한테 이러고 있어.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내가 갈 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원리스만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러더라. 잘 안 될 건데요. 잘 안 될 건데요. 그러더라니까. 그럼 내가 될 겁니다. 하고 가서 가면 찾아. 내게 강, 그 당시 강 같은 평화. 이런 사람들을 지리산 갈 때니 온천, 큰 온천이 있어요. 거기 다 들어가서. 온천해야 되니까. 들어가서 쫙 밟아먹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에덴 노래 하면서 그 막 손 떼밀어주고 막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박 2일하고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쫙 다 풀렸어. 서로 막 이렇게 이제는 막 서로 이렇게 다 은혜를 해가면서 서로 은혜롭게. 그러니까요, 서로 왔던 누가 비밀리에 했거든. 장로들인데 권사님이 지나가면 뭐 장로님 손잡고 안 나. 왜 그래요? 알아요.
장로님이 교회를 원리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의사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걸 안 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으면서 설교를 한 설교합니까? 싸가기 없이. 그걸요, 성령이 비웃어요, 비웃어. 네 해봤냐? 하나님께 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불편해서 좀 잘 좀 좀 행복하게 좀 즐겁게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되겠는데 이러니까 그 내 마음이 저는 어디 가든 누가 절대로 이렇게 막 신경 벌리고 막 싫어하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모사들 다 어떻게 하든지 아울러가지고 유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잘 제다 되도록 알려주고 쫙 말 안 듣는 데 있으면 유목사님 부탁해서 저 사람도 불러달라고. 그건 내가 일로 와. 그래가 불러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 그거 알고 있어. 문제 사건은 제가 다 해결한다는 걸 내보고 유목사님 그래서 내 밥을 자주 사주는 거예요. 뭐 시계도 사주고 이거 다 이거 다 선물이에요. 이거 다 차도 선물로 주고 시계도 선물 주고 이거 얼마 짠지 압니까?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은. 물론 용호사님도 돈 주고 산 건 아니에요. 선물로 장로님들 선물 워낙 시계 메이커니까 막 이 좋아하니까 워낙 좋아하니까 막 시계 주니까 이 비서들이고 주인이 가서 용호사님 시계 안 받은 사람이 없어. 자기가 받아가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이거 받으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시계 가지고 뭐 평소 때 이거 이제 그냥 그 삼성 그거 차고 다니요. 뭐 얼마나 걸었는지 얼마나 에너지 나왔는지 그런 거 타고 다니 차고 다니지.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요 이렇게 삶 속에서 그때만 했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그렇게 살아봐서 아, 저 인간 저거 이 독사가 쪼래. 그래서 하지 마세요. 몸별입니다. 몸별이요. 사람 미워하면요 속에 몸이요 알칼리가 산성으로 변하면서 온갖 암기 온갖 균병이 다 생긴다니까. 성격 안 좋은 사람 미안합니다. 몸이 안 좋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위로의 대명사. 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이름도 빛도 없이 바나바처럼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 저 사람 살려야지. 찾아가면서 위로 격려하고 자존심 상하면서도 태워주고 그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여러분 헌신해보세요. 위에서 다 보고 계시죠. 위로와 격려 통해서 낙심한 자들이 회복되는 정확하게 3.1조 사역의 롤모델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던 출발점이 뭐냐 그러면 어디서 이름이 뭐였냐? 마가 다락방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누나였던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을 시집와가지고 마가를 낳았어요. 그리고 바나바 집안은 구브로에서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누나 마리아도 120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가봤다니까요. 그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규모의 다락방. 우리 정문희 선교사님 지금 오늘 예배 3주간 동안 이스라엘 갔다 어제 왔어요. 3주간 동안 이스라엘 가서 우리 예원 지교 세우겠다고 3주 동안 작업하고 왔다니까. 주로 누구냐? 러시아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그걸 중심으로 그 다 잘 알지요. 이번에 성주를 가면 앞장서서 안내 잘해서요. 그러니까 그 12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을 가질 만큼 부유한. 제가 볼 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은 이 마가다락방 성령이 강림할 때 바나바도 그 현장에 있을 것이다.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자로. 그렇게 성교에 된 거예요.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 메시지 듣고 결론 내버렸어요. 원문에 보면 바나바의 행동을 묘사하는 바나바의 행동입니다. 팔다, 값을 가지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다. 이 세 동사는요, 그 행동이 얼마나 주저함이 없이 적시로의 실천이었어요. 그 영적 중심이
올바르고 확고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와 함께 교회 행편과 영적 가족인 가난자들을 품는 마음을 다 품는 마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의 것, 나 중심, 내 성공 중심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자유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세례만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확산시킵니다.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저 안디옥에도 저렇게 교회가 지금 모회가 부흥된다 그러니 이 소식을 듣고 일꾼한 사람을 파송해 달라 그러니 파송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안디옥으로 파송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회사 보낸 사람이 바나바라니까요. 사도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인물로 여길 정도로.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평신도들은요 특징이 뭐예요?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메시지가 있었어요. 메시지 없으면 어떻게 파송합니까? 요즘 중직자들 메시지가 없어요. 뻥이야. 메시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대반처럼 빌립처럼 이 바나바처럼 병신도들이 메시지가 메시지. 메시지가 없는 중직자는 어느 날 다 도태됩니다. 왜? 자기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무장한댔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리면 이런저런 이유로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버려요. 있는 점지도 뭐 없어져버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신도 때 말해 전국에 100개 이상 집회 다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가지고 매주 안 빠져 7년 7개월 유치장 전도했다 안 하면 설교했다니까요. 집사 때 잘못된 그 유치장 매주 가가지고 7년 7개월 한 주도 안 빠지고 설교했다니까. 이분들은요 도전도 안 받아요. 막. 아이고 막 목사님이야 막 특별하니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저를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눈꼽만 또 단 한 번 1초도 없어요. 하나님 서임 받으니까 서임 받는 거예요. 단지 말씀 너무 좋았어. 말씀이 너무 좋았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았어. 말씀이 테이프가 찢어지도록 그 듣고 또 듣고 외워버려 아예. 말씀이 너무 좋았어. 여러분, 이 바나바를 신뢰한 사도들, 그 정도로 인정받은 바나바. 이 바나바는요 안디옥에 가가지고 개척됐잖아요. 이 평신도가 가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 예루살렘의 일곱 일꾼과 마찬가지로 큰 칭찬받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이 바나바는요 예루살렘에 있든지 안디옥에 있든지 그 어디 있든지 중심이 말이요 한결같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중심을 가지고 뭐요 올인 집중했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독특한 것은 바나바에 대해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외에 하나 더 있어. 착한 마음 그랬어. 마음이 착한 사람이 적이 없어. 마음이 착해. 이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착한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막연한 세상 사람들만의 착함이 아니에요. 위로의 아들답게 다른 영혼을 품는 마음이 탁월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영혼을 품는 마음, 그 불신 영혼, 그 낙심한 영혼을, 그 시험든 영혼을 품는 마음, 그게 탁월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참으로 맞는 말 같아요.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은 그 한 인생을 바꿔버려요.
뭐 일정한다고 사람들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직위분 하는 거지. 그 성령님도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남 절대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그냥 주님 섬기듯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루라. 아멘. 그렇게 섬기면서 누가 봐도 참 너무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고 너무너무 참 좋으신 분이다 느껴져야 돼요.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교회를 하면서 화를 낸다. 그 사람 그 좀 감정이 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거.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직분 맡으면서 어떻게 화를 내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지. 나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불편해. 그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요. 이 복음만 인도를 잘 받으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한 사람 바꿉니다. 이 시대의 바나와 같은 영적 중심을 가진 자가 사실은 절대 필요해요. 교회는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 시간에 새가족위원회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새가족위원회 모든 사역자들은 모두 다 바나와 같아야 돼요. 바나와 같은 영적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부터 바나와 같은 그런 그릇, 그런 사람,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까지 있어요. 그래야 직장 가도 여러분 사업을 해도 여러분 이 어느 공동체 가더라도 인기 짱이에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느껴요? 참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게 예수 향기 날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 다르다. 예수 향기가 나. 예수 향기가 나. 그래서 예언계만 오면 모두가 살아난다. 이런 영적 소문이 나야 돼요. 예언교 소문이 잘 났다 하더라고. 새가족들이 와서 내가 이 예언교에 오기 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소문이 예언교에 좋다고 좋다 하더라 말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게 왔다라는 말 들었는데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영적 소문이 잘 나서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났어요? 거기에 사는 그 우리 교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면 그 이상한 교회다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각자가 뭐요? 교회입니다. 교회. 네. 이건 예배당이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 네. 영적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언약 성취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사람을 세운 바나바입니다. 26절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이루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팀사역을 받은 이 사울은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어요. 사람들이 사울의 모습 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경계했지만은 사울은 여기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신자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밤낮 성문을 지켰어요. 우리 저거 죽이자.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40여 명이 결사대 조직하고 저거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할 정도로 결단한 결사대가 조직됐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이 다메섹이 된지 말씀드렸죠.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 그 수도입니다. 그 거기에요. 그러니까 제사들이 그 당시에 성이잖아요. 사울을 광주리에다가 그렇게 넣어가지고 성 밖으로 도망치도록 광주리를 내려줬어요. 사울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사울을 자신들을 잡아가기 위한 위장 전술로 본 거예요. 사도들이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안 만났어요. 그럴 만한 것이요, 사울이 워낙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에요. 워낙 이때 사울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사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다메섹 회심 사건과 그 어떻게 예수 그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그걸 전해 가르쳐 줬습니다. 바나바를 바나바라고,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별칭을 지어줄 정도로 신뢰감을 가져 있는 이 바나바가 이렇게 변호를 하니까 바나바의 말을 믿고 결국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소통하는 길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바나바를 믿고 사울과 소통하게 되었어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었을 때 다소에 가서 있는 사울을 그 가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할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고향 가서 좀 숨어 있어라. 이 바나바는 늘 그러면서 사울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사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바나바 가슴 속에 한마디로 시대적 전도자 바울을 세우는 역할을 이 바나바가 담당을 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1년간 데려와가지고 자기가 데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같이 그렇게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울이 얼마나 유식한 사람입니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불신자들이 볼 때, 야, 저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증거를 가질 정도로 사역했어요.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아, 이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바나바는 바울만 세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의견 충돌을 막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는 그 이유가 뭐냐? 마가 때문이, 마가.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할 때에 따라왔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 부잣집 아들이 말이요.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여행 가야 돼. 안 돼. 마가는 안 돼. 절대 안 돼. 마가, 이 바울 성격이 그렇잖아요. 절대 안 돼.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 데려가서 한 번 더 기회 주자 이랬는데, 결국은 바울이 고집을 해가지고 바나바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 이래가지고 서로가 갈라섰어요. 바울과 실리아는 수리아 길리기아로 그렇게 선교여행을 떠났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를 가게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나바가 마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서 복음 안에서 올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후에 바울이 이런 마가를 다시 받아들입니다. 복음의 동역자로 인정할 정도로 마가가 영적 성장을 했어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중에요, 제일 사복음서 제일 마태가 먼저 쓴 게 아니에요. 첫째 쓴 게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쓴 분이 마가예요. 이 마가.
이렇게 우리는 바나바가 없는 사도 바울을 생각할 수가 없고 바나바가 없는 마가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세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요즘 뭐 대기업도요, 사람을 찾거든요. 뭐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기업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단 말은 뭐 사람이 없어서 없습니까? 사람 많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 쓸 사람이 없어. 그만큼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 빛났다. 여러분도 이런 바나바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을 잘 세워준 우리는 이 시대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 통해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중요하거든. 한 사람이 그냥 영적 영향이 크거든요. 한 사람이 바로 딱 서버리면 그 기관은 막 살아나거든요. 그 교회가 살아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한 사람.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 왜 하느냐. 이 렘넌트들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하지 못한 삼 서비스를 세워가지고 이 3단체를 이기고 그야말로 영적 싸움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렘넌트로 여러분 모두가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절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서로가 영적 바나바가 돼야 돼요. 서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인격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원어적으로 볼 때 위로와 성령의 별칭인 이 보혜사는요 같은 어원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31절을 보면 성령의 위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은 어떤 영이냐? 위로의 영이에요. 위로. 위로.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영적 바나바로 쓰임 받게 돼 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남 흉을 봅니까? 남 욕을 합니까? 그 성령 사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이 어디 다운됐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막 그렇게 희비가 갈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 쫙. 같이 따라봅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세 가지만 하세요. 이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영계 모든 성도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른 영혼을 품고 살리고 세우는 위로의 대명사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사야 44장 1절에 보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를 받았냐? 위로해라. 위로해줘라. 우리에게 위로의 삶을 살라라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위로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 살리는 복음적 위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생명 살리는.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를 필요로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여기 이 공동체 내가 맡은 직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 일을 내가 채워줘야지. 헌신하면서 그 원리식 이루어 나가는. 요즘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주일학교도 이
금토일 시대에 막 그 모여서 훈련시키고 금토일 시대 오거든 이제 4.1 운동을 일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4.1만 한다. 금토일은 논다. 놀자. 응?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금요일 되면 보따리 사고 저 이제 형이 갑니다. 그럼 교회는 텅텅 빕니다. 이제 비게 응? 돼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 지금부터 막 훈련시키고 있어요. 보니까 막 우리 청년들 막 지금 막 그냥 오늘 다민주 살리겠다고 막 서울 시내를 다 뒤집고 있어. 우리 대학부가 막 대학 안에 막 캠퍼스 들어가서 다민주 살리겠다고 각 기관들이 부서가 난리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는 3.1을 좋아한다고 난리다. 내만 조용해. 이래도 되겠어요? 그건 안 맞는 거지. 기관들이 교회가 영적 무먼트 일어나서 막 들쑥들쑥하고 난리인데 지금 나는 뭐냐? 주여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 구경꾼대가 되겠어요? 어? 이 교회 와가지고 외로워가 되겠냐고요? 잔치집에 와가지고 혼자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잔치를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춤추고 해야지.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어? 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 복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랑을 이 헌신을 이 위로를 채워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바나바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이 바나바가 필요한 시대에 영재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품는 그런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바나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시험 사단의 가르침 줄 알고 다 버리고 모든 상식이 3장 6장 10장에서 빠져나와서 4등 1장 3절 8절로 옮겨지는 놀라운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